광복절 이슈.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아시죠? 본 것 같아요.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임명은 됐는데 좀 뭐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? 아니 오늘 봤을 때 정권하고 같이 가겠지. 정권하고 같이 간다고요? 어떻게든 세상에서 때리고 두드려도 계속 그 자리 고집하실 분이야. 고집은 되게 있고 한 본인이 근데 그분도 이진숙 같은 분이야. 이진숙 그냥 물론 세상을 일을 모두가 하나로 볼 수는 없겠지 시각적인 차이에서. 근데 그분은 친일이 분명히 맞으시는데 그런 분을 갖다 거기다 앉혔다는 거 난 그것부터 잘못된 거고 정말 집념의 사람들인 것 같아. 이진숙이라는 사람도 그 직무정진과 뭔가 그런 거 맞았잖아. 이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할 거야 아마. 근데 세상이 미친 것보다 현 정권이 미친 거지. 친일을 하는 분들 뭐 쉬운 말로 친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광복절하고 이미 정말 부적격한 사람들을 그 요조에 자리에 앉히고 있는 현 정권이 잘못된 거지. 미친 거지. 왜 자꾸 그럴까요? 친일하니까. 나라님부터. 난 그렇게 봐. 광복절 그 지금 대통령 담화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광복절에 왜 북한 얘기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. 난 듣다가 광복절에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우리 또 광복 우리가 또 독립투사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리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많은 걸 했던 거 일본은 일본 말은 다 한마디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. 그러니까 정권이 미쳤어. 친일을 하시는 분이 나라님이 되어 계신 거고 그런 분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요지에다가 앉히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. 미친 거야. 아, 나 이 말 했다고 또 달려갈지도 모르겠다.